조선중앙TV가 지난 5일 방영한 10분 분량의 영상입니다. 어머니, 저 깃발대의 높이가 얼마나 되나요? 한 모녀가 등장해 깃발대를 가리키며 둘러보는 이곳, 평양의 김일성 광장입니다. 김일성 광장은 북한이 대규모 열병식을 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주체의 군건설사가 돌이켜지고 정기적 혁명 무력의 위대한 탄생을 세상에 알렸던 열병식이 떠올려집니다. 영상은 이내 75년 전 과거를 짚어보는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1948년 2월 8일 북한 첫 열병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인민군 열병식을 소개하는 겁니다. 김일성이 당시 행사에서 사용했다는 마이크까지 촬영해 보여주면서 당시 행사도 성대하게 치러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평양역전 광장은 물론이고 평양시 모든 거리들에는 이 성대한 열병식을 보러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 열병식들을 줄줄이 이어 편집했는데 북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신들의 무력은 계속 강화되어 왔다 이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열병식을 보던 1948년 2월 8일 열병식에 비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무력은 그 어떤 적들도 단내 때려부실 수 있는. 노동신문은 열병식 행사에 여러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와 현재, 미래가 다 함께 나간다. 조선 사람의 주목에 자선의 기상과 억센심을 재워준 원동력인. 특히 지난해 4월 열린 열병식 장면에선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면서 북한 정규군이 백전백승하는 군대가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연말부터 대규모 열병식을 준비해온 북한이 일찌감치 예고편을 튼 셈인데요. 김정은 총비서는 이번 주 들어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 회의를 연대 이어 딸과 함께 인민군 숙소를 방문하는 등 군 관련 일정들을 소화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